안녕하세요. 포화석부 강창성입니다. 자, 다시. 자, 이번 이전 강의요. 이전 강의 문제풀이가 좀 길었었죠. 그렇죠? 길었던 이유는 이리 와봐. 여전히 2차 곡선, 곡선밖에 한 점에 근 접선,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인데 원래 원칙은 뭡니까? 요점을 지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 AB 주어져 있으니까 N만 알면 돼. 따라서 인원과 원래 있던 2차 곡선을요, 연립해서요. 판매시트가 0이다 쓰면 다 풀립니다. 풀리는데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산수가 그지 같고 여러 가지 꼬일 때가 많아요. 상당히 피곤하다고. 나중에 타원 싸우고 하면 더 피곤해져.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이건 당연히 기본인데 이거 말고 뭘 이용하자고. 앞서 봤던 1번 공식과 2번 공식을 이용하자고. 따라서요. 1번.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곡선밖에 한 점 유형인데 접점을 내가 알면 풀 수 있어.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접점 공식 이용하시고. 다음에 주어진 문제에서 내가 아, 이 곡선밖에 한 점 유형이긴 한데 내가 해당하는 이러한 접선들의 기울기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풀 수 있어 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기본형일 때 기울기 공식을 활용해라. 여기까지 정리해두고 최대한 1번, 2번을 활용해서 문제 푼다. 이거야. 따라 이전 문제도요. 이걸로 풀 수도 있고 이걸로 풀 수도 있고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는데 V7의 선택 초이스는 빵빵 요 기울기 조절 때 이렇게 끝났던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는 또 어떻게 풀 것인가 한번 쳐다보자고. 그러니까 자꾸 풀다가 아 뭐든 다 쓸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요거는요 접선 공식 써주고요. 접점이 해당하는 2차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다. 그 다음에 내가 구한 접선이 A,B를 지난다. 그렇게 푸는 거야. 그렇게 푸는 거 항상 그래. 뭐라고? 얘는 다시 1번 유형은 접점, 내가 설정한 접점이 어디 위에 있어요? 여기 있던 2차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 다음에 내가 그렇게 공식으로 구한 이걸로 임의로 접점을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구한 그 접선이 어딜 지나? A,B를 지나. 그렇게 풀면 되는 거고 식 두 개가 나온다. 이 기울기도 마찬가지는요. 지금 같은 공식은 때 어떻게 해요? 초점 알 수 있죠? 초점을 알고 있으면 이제 M만 알면 되는 건데 M을 어떻게 구해요? 요놈이나 항상 그 해당하는 그 접선이 어딜 지나요? A,B 이걸 지나니까 AB를 샬롱 넣어주면요. 이제 다 하니까 M에 관한 M 빼주면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 M값을 구해주면 기울기 두 개가 살롱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 갔지? 하나 더 풀어봅시다. 더 풀어봅시다. 자, 마이너스 코마 0에서요. 이번에 마이너스 코마 0. 그동안 그려볼까? 마이너스 코마 0에서요. 어디에 근? 포션 X, Y, Y제곱 사이스. Y제곱 이퀄 X. 여기에 봤어. Y제곱 이퀄 X. 여기에 근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PQ 중점이요. 이거 봐봐. 또 끝났어요. 맨날 끝났대. 그쵸? 봐. P는요. P 맨날 끝났죠. P는 이렇게. 접점. 그리고 이게 지금 축위에 마이너스 커머 있으니까요. Q는요, 당연히, 느르르. 쉐렛, 이렇게. 이게 지금 PQ야, PQ. PQ. 근데 문제에서요, PQ에 보니까 PQ에 중점이니까 중점은요, 여기 떨어지겠죠. 그쵸? 이거는 같을 거고요. 여기. 요 중점에 잡혀, 이거 구하라. 그쵸? 이런 문제입니다. 그쵸? 이해 갔어요? 땡. 왜 끝났어? 이거는 선생님이 원래 니한테 이전 과정 알렸던 거 있죠? 항상 포물선은 잘 들어, 접선이요. 접선한 다음에 접선해서요 슉 날아가서 원래 있던 포물선의 축과 만나는 점 그 점과 포물선의 어디야 꼭지점까지는 이 거리가 뭐랑 같아요? 여기서 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거리랑 같다라고 이미 알려줬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이거 알겠어? 끝났죠? 이거 4니까 4칸 4,0요 예, 정답은 빰빰 4,0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중간식 문제 끝. 뭐야 V셉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면 끝나. 포물선 무조건 자 여기서 접점 걷습니다. 접선을 딱 걷는데 이 접선이 원래 있던 포물선의 축과 만나는 지점 그 전부터 그 포물선의 꼭지점까지는 이 거리가 아까 접점에서요 축에다가 수선을 내려요. 내렸을 때 이 꼭점에서 또 그 전까지는 거리가 이게 늘 같다라고 이미 강의했어. 그리고 하나 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수직이야. 수직이면 어떻게 돼? 수직이면은요 예 그건 어디 준선 위에 있는 점이다. 이것도 강의했었죠. 그쵸? 기억나죠? 저렇게 풀면 끝나는 건데 근데 V쌤 이거는요 너무 좀 쉽잖아요? 드르륵 지워버리고 좋아 그러면요 이 문제 이렇게 풀어볼게. 이제 여기 있던 걸 이리 와봐. 이게 날까 지금 문제 풀 때는 이 문제 풀 때는 이런 기울기랑 상관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물론 기울기도 풀 수 있는데 PQ의 접점이 관심이야. 접점이 관심이니까 이번엔요 1번 공식서가 한번 빨리 풀어봅시다. 물론 이 문제는 아까처럼 끝났어. 끝났는데 1번 곡선 써볼게. 이 P점, 이 접점을요. 뭐라고 할까? 이 점을요. X1, Y1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쵸? 그리고 접점만 알면 되겠네. 갈까요? 따라서 X1, Y 하니까 공식 써가지고 바로 접선 구한다. 1번 공식이야.
점이 주어질 때 할까? y제곱 대신하면요 y1 y를 x1창 대신하면 2분의 x 더하기 x1을요. 얘가 뭐야? 얘가 떠들어. 얘가 여기 떤 이 빨간색 접선입니다. 얘가 빨간색 접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선이 어디 지나야 돼요? 마이너스 4,0을 지나야겠죠. 마이너스 4,0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0은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x1. 이해 갔습니까? 따라서 x1은요 4라는 사실 금방 알게 돼요. 얘가 4니까 얘는요 예, 4,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 갔나? 4,0.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이 구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제 4, 4건 정말 미쳤다. 소리. x1이 4죠. x1이 4니까요. y1 좌표 여기다 놔야겠죠. 여기 있던 요놈 잘 봐. 얘가 지금 x1, y1은 여기 2차 곱선이 있는 점이니까 y1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x1이죠. 따라서 x1이 4니까 4. y1은요. 여기 뿔마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4일 때 2가 될 수도 있고요. 4일 때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서 이거와 이거의 중점은 빰빰 이렇게 해서 정답 구하는 게 아마도 해설서에는 이게 나와 있을 거라고. 근데 이것도 필요 없죠. 왜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포물선의 접선에 관한 성질만 알고 있으면 샬롱샬롱 아주 예쁜데 와 있으니까 이해 갔어요? 바로 끝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 풀이까지. 이 풀이 지금 왜 한 거야? 아, 접점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 지금 곡선밖에 한 점 유형인데 접점에 관한 정보가 궁금해. 그러면 접점을 설정해 놓고 잘 들어라. 접점이 주어졌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접선 구할 수 있잖아. 이 접선이 여기를 지나요. 곡선밖에 한 점 마이너스 4 0 넣으면 성립해야 돼서요. x1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식 하나 나오죠. 일단 식 하나 나오고 하나 더. 접점은요 반드시 2차 곡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x1 y1 넣으면 성립해야 돼. 이게 성립해야 돼. 여기서 식 하나 잘 들어. 여기서 식 하나 식 두 개 x1과 y1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접점을 알 수 있고 이제 접점 알고 문제 풀 수 있는 것들은 다 풀 수 있는 거야. 정리됐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